반찬이 이종됐고 집에서 기사식당 느낌을 그대로 연출하는. 야, 비주얼 봐. 맛있겠다. 이 집이 얼마 전에 한번 먹어볼까요? 이 집이 얼마 전에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근데 저 상황도 묘하게 중독돼요. 좋아하나는. 먹어보고 싶다. 맛있을 것 같아. 이 집 잘한다. 이 집 잘해. 잘한다. 맛있네. 이거 호불호 안 타요. 이거 애기부터 어른까지 호불호 안 타는 그런 맛이 맛있다. 이게 제육과는 완전 다른 느낌. 아예 다르죠. 이건 어떻게 먹냐면요. 쌈싸 먹었을 때 완벽한 하모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또 쌈싸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 한 쌈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딱 넣을 때 입안에서. 아~ 요게 중요해요. 요게 별것도 아닌데 요게 있고 없고. 그렇지. 저런 게 있으면 쌈쟁이 없어도 맛있잖아요. 한 입만. 오, 기사님. 매콤 조금 달콤. 이거 고소한.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거. 어우, 야, 이렇게 싸 먹으면 또 맛이 쫙 올라가요. 한번 잡숴보실래요? 아유, 맛있다. 아, 카메라 내려놨네. 아, 나 지금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집 찾아가서 먹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개 매콤. 아, 좋아해, 좋아. 막 넣으면 돼. 아,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서 기사식당 그 느낌 내고 싶을 때 있잖아. 아,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맛있어. 저렇게만 먹어도 아, 삼합. 참 맛있게 먹어, 뭐를. 진짜 뭘 먹어도 맛있게 먹어. 이 맛은 먹어. 바로. 택시 맛있어. 아, 자, 고기를 이만큼 남았잖아. 또 업그레이드 시킨다.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한번 비비고 싶잖아요. 상추 좀 뜯어 넣고, 김치 좀 뜯어 넣고, 야호. 여기다가 느낌 왔다. 네. 야, 남은 거 툭툭 잘라가지고. 우리 박사님, 박사님. 배우신 분 그 자체. 그렇지, 그렇죠. 오, 여기다가. 진짜 신날 때 나오는 멜로디죠, 여기다가. 곱창 거들 뿐. 계란. 아, 맛있겠다. 돼지갈비 덮밥 나왔습니다. 이런 모르지. 근데 진짜 요즘 말로 비주얼 쩐다, 진짜. 네. 남은 고기는 다음날 아침이나 다음날 저녁에 이렇게 해서 또 줘도 한 끼 잘 먹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못 이기지.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다. 아우, 이 빨간색은? 아야, 이미인데 이미 맛있어. 한국이냐, 소울? 아우, 저걸, 한국 사람은 저걸. 아, 입맛이 뭐 없고 있고가 없어, 이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네. 얘가 요물이야. 산미가 딱 치고 들어오면서 이 무생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제 살 좀 빼야 돼.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성공. 갑자기 왜? 죄송한데, 아, 이거는 저희 편스토랑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유수영 씨가 다이어트. 지금 유수영 씨, 유수영 씨, 유수영 씨 너무 잘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게. 야. 아, 오늘 다이어트는 끝이다, 끝.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배고파, 배고파. 아, 표정 봐요. 오, 저걸 계속 쓰면 갈아요. 그냥 포만감, 포만감이 엄청나요. 근데 물 마시면 막 불어요. 내 힘을 상탈이다. 내 웃장 깐 게 방송에 전국적으로 나간다. 그럼 이거 먹지.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야, 저기요. 나 너무 웃겨야. 그렇지. 그럼 이런 비주얼. 노른자가 탁 터지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야. 야, 이거 맛있겠다. 배분이 잘 됐네. 품이 안 들고. 영양가 높고 탄단지 훌륭하죠. 와, 비주얼 봐봐. 아.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먹어도 이건 든든하지. 네. 든든하지. 이거 진짜 배고플 때 해먹으면 하기도 쉽고. 살 뺄 때 샌드위치로만 식사를 계속하면 살은 빠집니다. 야, 저거 사 먹으면 비싼데 저렇게 만드니까 반값으로. 아니, 샌드위치 전문집 같아. 다이어트는 기분이 중요해요. 죄책감 없는 게 중요해요. 아. 기분 봐라. 와. 어, 뭘까? 이야. 대박. 어디서 샀어? 진짜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것만 먹으면 살 빠져요. 영양가도 충분하고 이렇게 한 끼 먹으면 밥만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저기 저 밑에 테이블 밑에 콜라 있는 거 아니죠? 엄청 맛있게 먹어봐. 맛있어 저거. 저거 맛있어. 샌드위치를 마시시네. 내 입맛이 없나? 아, 이거 맛있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야, 한식이야. 왜 깊은 맛이 나지? 야,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식초를 살짝. 아, 식초 추가까지. 냉면이잖아, 이거. 냉면은 기본으로 나와야 돼요. 겨자랑 식초는 먹는 사람이 타게 만드는 게 좋아요. 나는 겨자. 어, 연겨자 들어가서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야, 겨자니까 파는 맛 같다. 무쌈, 오이 초절임 같은 거 곁들이면 훨씬 맛있어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되나요? 아, 저거 다이어트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닭가슴살을 먹었잖아. 아, 되나요? 닭가슴살을 먹으면 다이어트 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하면 다이어트인 거예요. 아, 새로운 용어죠. 마음이 편하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시켜 먹을래니 돈도 아까워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거 두 개 끓여가지고 부부끼리 같이 먹으면 또 재밌을 거예요. 시켜 먹는 거 지겨울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먼저 시켜 먹을 때 저런 비주얼이잖아. 이거지. 이게 떡볶이로 쏟아지면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 최고.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아빠 부어주세요. 최고야 아빠. 최고야 아빠. 이야. 저게 되네. 이야. 대박이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와, 저 떡볶이 진짜 파는 것 같아. 아, 이 느낌이 나오네. 퍽. 퍽. 자, 치즈 폭포 떡볶이 먹습니다.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다 갈 거야? 오, 어디까지? 의자 위로 올라. 아이야. 아이야. 야, 끊겼다. 아, 참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어. 아니, 치즈는 뭐랑 먹어도 맛있지. 그래, 저 소리가 나야 돼. 짝짝 소리가 나야 돼. 그 치즈 짝짝과 쌀떡에 짝짝이 붙어서. 아우. 어, 맛있게 드시네. 아우, 잘 드신다. 야,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시네. 아우, 치즈 해서 스위스. 여기서 끝이 아니 끝이 아니라고? 아, 더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네, 재밌잖아요. 여성분들 좋아하는 게 뭐야? 로제 떡볶이 한번 했죠? 여성분들이 요즘 너무 좋아하는
그냥 본능적으로 가면 돼. 생크림 맛이 중요해요. 생크림, 우유. 그래서 100ml씩, 반 컵씩. 그냥 반 컵씩 넣으시면 돼요. 얘만 들어가면 너무 묵직하더라고. 이런 게 있으면 한 100ml 정도씩 넣으시면 돼요. 근데 생크림 우유를 100ml만. 그래서. 아, 바로 여기다가? 바로? 아, 그냥 들어가요. 네, 별거 없어요. 저기다가. 변형이구나. 아~ 약간 고추장,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그 느낌도 나겠다. 어, 색깔이 이제 바로 바뀌네. 네, 색깔 바로. 자, 여기서 아까 남은 거 있잖아, 치즈. 아, 여기서 이제 뿌려줍니다. 뚜껑을 덮어요. 중불에서 3-4분. 아~ 완전히 끓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자, 치즈 다 녹았어요. 치즈만 녹으면 된 거예요. 여기다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후추, 유제품 들어간 거엔 후추를 넣어야 세련되게 마무리가 돼요. 후추 살짝. 그렇죠, 자, 후추 살짝 들어갑니다. 야,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이거를 바닥에 지금 치즈들이 붙어 있어요. 이걸 긁어줘야 돼, 이렇게. 오, 오, 진짜 솔직하게 먹었어. 아니, 이건 미치지. 아,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치즈가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죠. 치즈 하다 치즈 쭉쭉 올라와요. 뜨거워. 됐다, 됐어.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미쳤어. 이거 양식인데? 좋아. 8,000원에 가성비가 너무 좋다. 저게 저 8,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뭐야? 느낌이. 체인점 느낌이야. 근데 비주얼이 완전 밖에서 사 먹는 그 맞아, 맞아. 아, 이거 맥주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저 이만해도 저렇게 알라보는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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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먹어야 돼, 방금해주는 위해. 빨고, 렛츠고. 간단해서 맥주 먹기 진짜 좋아요. 아, 이건 처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가로, 세로 막 다 들어가. 저 누굴 보는 거예요? 허공을 보고 있어요. 야. 야, 발굴쇼 제대로 보네. 여기다가 또 질릴만 하면은 뭘... 반만 먹고 반은 또 마요네즈 찍어 먹고 핫소스 막 이런 거 찍어 먹고 있어요. 핫소스에 마요네즈 핫소스 너무 좋은 조합인데. 야, 아,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 그리고. 여러분, 나 미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 없어. 미국, American style. 아니, 아우, 맥주 하나 오픈해. 다 먹어. 야, 두 개 남았어. 순식간에 다 먹어, 이거는. 8,000원에 조양이 가성비가. 아, 저 건물 너무 맛있겠다. 완전 파는 거보다 맛있어. 이건 꼭 하면 맛있어. 어, 파는 거보다 맛있대. 와, 진짜 파는 것 같다. 치킨 이렇게 뜯어져 있는 거. 아, 맛있겠다. 와, 반석반석해. 와, 반석반석해. 이거 팀이 옆에. 야, 이 소리 봐봐. ASMR. 와, 반석반석해. 아,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치, 이게 안 돼, 튀김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안 나와요, 잘. 정말 환상이 완성되죠. 야, 이게 될 거야. 저게 돼요. 만 원의 행복, 만 원 날개치킨. 꼭 해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니, 어디서 파는 거 같아, 어디서.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맛이. 식감은 어떨까? 아우, 막 바삭한 소리 들린다. 바삭한 거 어떡해. 이야!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바삭바삭 간도 딱 맞아. 바삭바삭해? 마치 전을 위해서 라면을 누가 만드는 것처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성도가 높아요.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죠? 이거 맛있어. 아, 아. 여기에다가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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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마요네즈. 이런 류의 음식이 또 이런 것과 이렇게 또 어울리면 살짝 맞추고 맞추고. 아,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극락 갈 것 같은데. 아, 좋아요. 큰일 나요. 그냥도 맛있고 이렇게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또 굉장히 풍미가 살아요. 잘 찌겠다. 근데 꼭 저 살 찌겠다는 말 하시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여보, 같이 먹어요. 여보. 야식. 막걸리 드실 때 김치찌개를 한번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쳐 먹으면 막걸리가 생각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맛있고 재밌어요. 아, 이거 맛있겠다. 야야. 아, 진짜 바삭하고 맛있겠다 이거. 아, 제대로, 야, 제대로 눈꽃 폈다. 이거 무조건 해 먹어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떡볶이 먹고 싶다.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만들어 먹을까? 야, 이거 맛있다. 오, 소리 살아있네. 우리나라 만두 잘해. 우리나라 만두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되게 맛있게 드신다. 맛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배우면 만두 그냥 안 구워 먹게 돼. 아, 파랑 어묵이랑 콤보로. 어우, 이제 파 올려서. 아. 이건 여기서 포기하게 되네, 여기서. 아, 오페라! 오 마이 갓! 오, 이거 봐봐. 그래. 밭에 묻혀가지고. 아우, 맛있겠다. 땡긴다, 땡긴다. 오, 맛있겠다, 저 빨간색. 계란으로 한 조리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난 저거 너무 좋아해. 아우, 친구요. 여기다 또 추가할 거 있어요. 비엔나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하니까 더 맛있게 해서 드세요. 그럼 이번 주말에 이거 배워서 하시면 아내한테 넌 아직도 사 먹니? 우리 남편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이렇게 재수 없는 멘트도 할 수 있는. 아, 근데 맛있겠다. 어유, 야. 아니, 손이... 저게 아는 맛이라서 너무. 아, 너무 그러니까 아는 맛이라서 지금 침이 고여서 아는 맛이라서. 아, 저건 뭐 전 국민이 좋아하는 맛이지. 저거다, 바로 저거야. 아, 애들 입만 너무 취향 저격이겠다 이거. 너무 야. 좋다. 먹어보지. 아우. 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이건 맛있어요. 아우. 아, 이거 끝났다. 와, 맛있다. 맛있죠. 간간이 씹히는 양파랑 오이가 좋은 것 같아요. 오이가. 그렇죠. 와. 맛있어. 맛있네. 와. 이거지, 이거지. 아. 옛날 제과점에서도 내놓잖아. 이거 먼저 다 나가요. 쉽죠,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진짜 뚝딱뚝딱 하니 금방 만드시네. 아우. 저렇게는 또 냉장고에 좀 넣잖아요.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때 먹어도 돼요. 아. 오, 비주얼 좋아요. 아, 아 맛있겠다. 이야, 라볶이 포 미쳤네. 끝났다. 끝났어. 야, 맛있게 생겼다. 와, 먹고 싶다. 아, 너무 라볶이는 근데 진짜 질리죠?
아니 너무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겠다. 아 우리 어남 선생님은 입술이 빨개지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예요. 입술 엄청 빨개졌어. 라볶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어묵 창 넣어서. 아, 저 오뎅이랑 같이 맞아. 같이 먹어야 돼. 오뎅이랑 이렇게. 아. 삼합이야 삼합. 삼합. 아 배고파. 지금 그럼 세 끼를 본인 혼자 다 드시는 거죠? 자 오늘도 먹남 선생 폼. 미쳤다. 먹방까지 드시는 성렵이야. 야. 설마 볶음밥까지 드시는 건 아니겠죠? 이거 또 볶음밥 먹어줘야 되는데. 와 국물 너무 맛있겠다. 볶음 국물을 진짜로 넣었어. 아, 박하선 씨가 옛날에 다녔던 고등학교 앞에 악댐이 분식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 계란 샌드위치 함께 떡볶이가 세트로 나왔죠. 우리 그거 알죠. 떡볶이 만들고 한 켠에다가 계란, 삶은 계란 푸게 먹는 거. 아내가 먹던 아~ 스타일. 오~ 야, 이... 진짜 맛있겠다. 원래 이렇게 먹는다고? 여학생들이? 스타일.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이, 야 이거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먹지 했는데 얜 떡볶이 찍어 먹어야 돼. 잼도 아니에요. 떡볶이 소스엔 다 찍은 거 맛있을 것 같아. 기왕에 한번 요리 실력 발휘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와 이런 조합이 있구나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킨 게 역시 떡볶이. 내일 화장실에 다섯 번 갈지언정만 지금 먹을 것이다. 오 진짜 맛있겠다. 와 저도 먹고 싶어요. 이럴 땐 항상 준비해야 될 게 빵빵 바라밤 빵빵 바라밤. 저거는 포크나 젓가락으로 드시지 마세요. 왼손으로. 와 먹방 타임. 자 냄새는 합격.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표정이 찐이시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새벽 2시 반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밥 꿨잖아 내가. 어제 세 마리야 보람 있어. 아우러브 하우스. 집에서 만든 요리가 아니라 업장 맛인가 보다. 집에서 맛이 안 나는 게 포인트거든요. 와. 그럼 브랜드 중에 어떤 맛이랑 제일 비슷해? 그러니까 코바랑 그냥 양념치킨 있잖아. 그 중간쯤이라고 하죠. 되게 좋아요. 들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들떠 있어요. 전날 밤보다 잘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흥분했어요. 내가 만든 치킨이 제일 맛있어. 내가 만든 치킨이 제일 맛있어. 어향 치킨보다? 어향 치킨보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등수를 후려치는 게 있어요. 지금 1탄, 2탄, 3탄, 4탄 중에 4탄이 사탄이니까. 오. 아 이거 연습해 왔어요? 사탄. 이거 연습한 거. 이건 무조건 밥 땡기는 맛이야. 밥 위에다 올려서 치밥. 이러면 4끼야. 3시 4끼. 아니, 밥이랑 되게 잘 됐어요. 야, 비벼야 돼. 아, 저 양념 버릴 게 없구나. 아. 저 매울 때, 아. 아우, 너무 맛있겠다. 배고파. 치킨계 양념게장 같은 느낌이 있어. 밥이랑 먹었을 때 최 극상인. 술을 먹다가 밥 먹고 끝나는 그런 치킨 있잖아요. 아~ 술 먹으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밥 먹고 있는. 아 진짜. 아 혼자 다 드셔요. 와 김까지. 아~ 와. 진짜 해먹어보고 싶다 이거는.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먹방 완료. 그냥 드시지 마세요. 밥 넣고 식사를 드세요. 풍성한 저녁 식탁 될 겁니다. 약속해요. 꼭 따라오세요. 야 그렇지. 이래야지 또 비주얼이 나오지. 아. 맛있겠다. 아. 야 그 밥 속에는 촉촉하겠네. 근데 진짜 고급진다. 이거는 밥에 올려도 맛있고 빵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요리는 진짜 쉬운데 맛은 엄청 고급질 것 같아. 그러니까 고급져.
와.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호불호 안 타고, 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호불호가 없겠다. 네. 맛있어. 그렇지, 쌈도 사 먹을 수 있고.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깻잎. 아이고, 아이고. 아우. 저게 아는 맛이라서 너무 어머. 그러니까 아는 맛이라서 지금 침이 고여. 아는 맛이라. 아이고, 내가 지금 맛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이걸 진짜 해보고 싶었어. 우리 애기가 있으니까 눈에 모닝빵. 아, 역시 마요네즈. 빵 나오네, 역시. 어, 맛있겠다. 햄버거 모닝빵. 여기다가요? 넣고. 넣고. 자, 뭐 있습니까? 양배추 뭐 있어요? 뭐?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 마요네즈. 와, 대리버거 만나겠다. 너무 맛있겠다. 오 마이 갓. 아유. 근데 이거 맛있었는데요? 이야. 와. 아우, 너무 맛있겠다. 어남 선생의 한판 미나리전입니다. 와, 한판. 이거 되게 프로의 느낌으로 돼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프로의 느낌이 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저 보기만 해도 바삭해 보여요. 그니까요. 약간 과자 먹는 그 식감이 날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은, 아. 아, 이거 둘이 진짜,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야, 이게. 이거 봐. 어머. 진짜, 진짜 양 많다. 아우. 와. 아. 맛있어. 뭐.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말모, 말모. 어, 너무 먹고 싶다. 아, 또 먹방 시작하시네요. 아우, 너무 맛있겠다. 이거지. 뭐지? 아유, 나는 이거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서. 칼칼한 요리에는 느끼한 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신나, 신나. 완전 바삭바삭하죠? 나이 전 미쳤어. 저기 전에 또 골뱅이 좀 올려주시지. 저렇게 가야지. 저게 진짜 미쳤어. 아니, 저렇게 세트로 팔았으면 좋겠다. 와, 야, 얘 올려 먹으려고 내가 이걸 했구나. 이런 생각. 저 두 조합이 좀 미쳤어요. 이 기름 맛이, 아, 두 개를 딱. 아, 기름 맛과 이 상큼한 맛이. 야, 저거 맛있어요. 저게 초장이랑 궁합이 기가 막혀요. 미나린 초장이잖아요, 원래. 어, 막 침이 고여요. 와, 못 참겠다, 진짜 이거. 진짜 시원한 맥주에. 되게 술이 당겨요. 미나리전과 골뱅이 무침. 와, 찰떡궁합. 무조건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와, 저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안 몰란다. 야, 미쳤다, 이거. 이라면은 배가 아무리 불러도 먹을 수 있어. 이 라면을 먹는 법. Legendary. 아, 그거. 아이야, 이거 뭐냐. 야, 완전 꼬들꼬들한. 아닌 것도 기분. 야야야야. 야, 라면도 잘 삶아졌어. 진짜 정신이 혼미하네요. 아우야야. 근데 어우. 제대로 치신다. 연기. 맛있어. 와. 와, 제대로,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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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혼자 두 개 다 먹겠네. 오. 어? 아래쪽 살. 아, 입으로. 아, 살이 충분하네. 저기 라면 국물이 쫙 딸려 올라오면서 약간 미쳐요. 아.
지금 못 먹는 게 너무 괴로워요. 와. 그러니까. 살이 지금 숙개가 꽉 차 있을 때예요. 지금 묻히면 와 숙개가 더 맛있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꽃게탕 먹는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이네. 꽃게탕 나가서 먹으려면 4만 원씩 한다고. 이게 난 더 난 것 같아. 진짜 5천 원에 사치다. 지금 시즌에 밖에 안 되는. 맞아, 지금 밖에 5천 원에 못 먹어요. 우와, 땀이. 우와. 와, 땀 흘리시면서. 와. 되게 부유한 라면. 되게 성공의 맛이에요. 성공의 맛. 야. 아우, 이거는. 그 빨간 메뉴도 지금 너무 맛있어. 와, 밥을 말아야지 또. 근데 진짜 국물이 맛있어. 새로다, 정말. 이것보다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와. 어머. 와, 제대로,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 그치, 뭐 다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신다. 전투 먹방이야, 전투 먹방. 맛있어라. 뭔가 가을에 살찌는 계절이긴 한데, 더 찔 수 있어요. 5,000원이면 10컷 먹고요. 만약에 4마리에 10,000원이거나 요즘에 박스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10,000원 하면 사거든. 잘 대충 손질해가지고 남는 건 얼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얼려놨던 거는 라면 끓이면 돼요.